시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와, 어둠 속에 와, Finally, Still Love Number One. 예, 이쪽 이쪽 예, 예 합시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가 아이돌. 고개를 팍 못 쓰기는 건 이게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예. 아 뭐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을 겁니다. 야. 오랜만에 레드카펫이 깔렸고요. 예. 저희 주간 아이돌. 시작한 일로 두 번째로 저희가 이런 분장을 해봅니다. 진짜 이거는 이제 레전드급 게스트가 왔을 때 그렇죠? 그렇죠. 예. 경축 지하 3층 보누님 강님 오늘은 우리 보누님하고 싶은 것 다 해라고 저를 떠밀고 아, 오늘을 위해 주간 아이돌 MC를 했나 봅니다. 아시아의 별 내 마음속에 저장 아, 내 마음속에 저장 이거 캡처해서 돌아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네. 아 일단은 이분을 예. 모시고 나서 모시고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알겠습니다. 스타 오브 에이지아 아시아의 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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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3층에 떴습니다. 브레이션의 경 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우리 봤어, 우리 거 봤어. 우리 거 봤어. 우리 거 봤어. 모른 척하고 그러는데 다들 알아, 알아. 아, 그리고 우리 보아 양이 왔으니까 일단은 인증샷을 한번 찍고 왜냐면 진짜 보아가 지하 3층에 왔냐라고 그렇죠.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진짜 왔어요. 자, 하나, 둘, 셋. 체크. 내 마음속에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2% 아, 그러네? 그리고 자 우리 주간 아이들이 정말 그 세계로 보더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쿠바에서도 알아봤어요. 쿠바에서. 우와. 네, 쿠바에서 주간 아이돌, 주간 아이돌. 연예인이었죠. 예. 네. 네. 저 자메이카에서도 알아봤어요. 자메이카에서요? 네. 이 월드와이드. 진짜 유명한가 보다. 보아 씨 레벨에 딱 맞는 월드와이드 프로그램이에요. 아, 잘 선택했네. 네. 정말 정말 아시아의 별 아닙니까? 일단은 저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일본 네. 팬분들에게 아. 주간 아이돌 왔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皆さん こんにちは ボアです 今日は週刊アイドルに出演し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본말로 주간 아이돌이네요 그러면 중국 팬분들에게 중국? 네 谢谢 好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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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Bumble. Thanks for having me here at Weekly Idol. Yeah, thank you. 아 역시 아시아의 별 났어. 스페니쉬, 떼깨로, 떼깨로, 떼깨로. 떼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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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깨로. Gracias, gracias, señorita, señorita, señor. 자, 이제 자리로. 네. 저희는 이제 지금 좀 빼겠습니다. 목이 네. 아파가지고. 목 뒤집어. 네. 네. 목이 아파가지고 고정이 돼가지고. 네. 자, 정말 아시아의 대리. 네. 진짜로 떠라. 떴습니다. 지하 3층에 떴습니다. 아,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많이 늦었어요. 그쵸, 많이 늦었죠. 네. 아이돌 하면 진짜 그 딱 대명사. 아, 네.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앨범이 안 나왔어요. 아, 그동안 좀 여행 다니시고. 아니에요. 힐링하시고. 네. 아니, 일도 하고. 네. 근데 싱글로 내긴 했는데 이렇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아, 너무 기다렸어요. 그죠? 네. 뭐 그러면 저기 뭐야. 우리 그, 우리 레코딩 스튜디오 어때요? 아, 되게 조촐하고. 예, 정말 역대급이죠. 뭐야, 역대급하고. 조촐하고. 목 위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난 진짜 이런 데서 네. 하는지 몰라. 진짜 이거 막 다 뚫려있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이게 저희 시그니처거든요. 아니, 근데 약간 올 화이트에 아이돌이 나오기에 딱 좋은 스튜디오인 게 꽃샷이처럼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SM
아티스트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다 나왔죠. 동방신기도 나왔어요? 동방만 나왔어요. 아 이제 동방까지 나오면 SM 섭렵이네. 어 그렇네요. 어, 동방신기가 왜 안 나왔을까?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아 그렇죠. 아니, 주간 아이돌의 SM 친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네. 그 친구들 나온 거 보셨습니까? 저는 네. 슈퍼주니어. 아 역시 예능 이제 그 친구는 예능돌이죠. 예능 네. 산만한 게 있다가 그거. 예 예능이에요. 그 자매 뭐. 우리 회사 말고 뭐 다른 회사 친구들한테 짤로 본 적 없어요 혹시 뭐 나온 친구들 중에 유희열 씨도 후배잖아요 보아 씨. 네? 유희열 씨도 후배잖아요 보아 씨. 네? 희열이 오빠가 여기 나왔었다고요? 네. 예. 왜요? 몰라요 저도. 자기가 나왔어요 그냥. 춤도 추고 애교도 하고. 애교도 하고. 정말? 예. 어머. 박진영 씨도 나왔고요. 예예. 예. 아 진영이 오빠 편은 못 봤다. 너무 웃기다. 애교도 했고.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 지금 이수만 선생님하고 양현석 씨가 나 손 봐. 네. 아니 진짜. 손이 안 펴져. 한번 보여줄까요? 유희 씨랑 박진영 씨. 유희 씨. 애교부터 해서. 아 좀 이따가. 아 좀 이따가. 아 그래 우리 보아 씨 것도 봐야 되니까. 네. 오케이 네. 넘어가자.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두 분이 이수만 선생님이랑 양현석 선생님. 양현석 이수만 선생님이랑 양현석 선생님. 아니 근데 사실 주간 아이돌 섭외 가장 큰 이유는 네. 사실 우리 도니 오빠 잘못했잖아. 편하게 대해 진짜 최고였어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 아이돌들이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완성되셨어요. 여섯 끼를 진짜 이런 아시아의 별한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정말 거짓처럼 먹더라고요. 원래 많이 먹어요. 어 진짜 잘 먹더라고요. 네. 몬스터처럼 네. 엄청 먹어요. 아, 그 원래 이제 안면이 없었으면은 사실 나가기가 좀 그랬겠죠? 그쵸, 좀 네. 겪어본 사람이 계셔서 아, 나갈 수 있겠다. 어, 근데 지금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네. 저희가 아시아의 별, 도아양이라고 속하지만 경력을 네. 이력. 우리 제작진 이력을 풀로 한번 뽑아봤답니다. 오. 정말 하이라이트만 네. 압축해서 오. 이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양이 왜 아시아의 별로 불리는지. 아, 저기 몇 살이에요? 일집 때. 일집 때 만 13세. 이야. 중학교 2학년 때. 네.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아이돌 솔로 데뷔입니다. 만 13세. 네. 자, 난리 났어. 그리고, 어머. 진짜? 오. 진짜예요? 네. 대한민국 최연소 연말 가요제 대상 수상. 오. 몇 살 때 탔을 때? 저 때 이제 넘버원이니까 한 만으로 얘기하면 한 15? 몇 개 아니에요? 거의 고2 때죠. 고2 나이니까. 고2 때 대상을 탔다고요? 네. 최연소 타이틀 다 하자는 거예요. 이야. 또 보겠습니다. 야 오리콘. 예, 우리 엄경 앵커가 직접. 와, 진짜 옛날 비율 봐, 화면 비율 봐. 오리콘에서 앨범 싱글 빌보드 차트 1위, 한국이 최초잖아요. 최초로? 그렇죠. 이게 아, 부하 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또 있습니다. 와, 야 아. 한국 가수 최초 일본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어요.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저 때가 2003년인가 2년인가 2003년도 2001년인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벌써 그때 10여 년 전 15년도 더 전이네요. 네. 그때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네, 겁니까? 저 때 1집이 100만 장이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어, 소름 돋았어요. 좀 봐봐, 그리고 또 자, MTV 아시안 뮤직 어워드 한국, 일본 양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 네. 사실 보아가 사실 한류의 원조는 원조죠. 우와. 네. 이야, 또 있습니다. 올해 아이돌 데뷔 18년 차인데 네. 과거 기사 헤드라인에 보아는 1조 원의 경제 가치를 지닌 가수다. 저 정도로. 지금 SM 주가 총액보다 많습니다. 그때 저도 저 얘기 들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자, 저기 봐봐요. 저기를 봐. 이수만 선생님께서 아예 대놓고 보아가 없었다면 지금의 SM은 없다. 네, 아직까지도 저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사람 팩트니까. 아, 어? 그렇지만 본인은 SM 서열 3위다. 네. 왜요? 1위가 주영진 씨, 2위가 강타. 네. 3위가 보아 씨. 네. 아니, 왜요? 그러니까 네. 저도 데뷔가 뭔지 빠르니까. H.O.T라는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네. 보아라는 솔로가 아...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서열은 영진 이사님, 강태 이사님, 그리고 저. 아, 그러면 그래. 이제 보아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당연히? 이제 동방신기가 있고, 있고 이제 동방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슈퍼주니어가 있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거야.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에이브라함이 뭐 이런 것처럼. 네. 네? SM의 바이블 같은 분입니다. 아, 그렇죠. 아, 진짜. 이력만 드는데도 이렇게 소름 돋긴 저 처음이네요. 대단한 분입니다. 아이고, 네.
근데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네. 앨범 지금 얼마 만에 나온 겁니까? 앨범 자체는 이제 2월 말에 나올 미니 앨범이 한 3년 반 만에 나온 것 같아요. 3년 반. 자, 타이틀곡 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일단 미니 앨범 이전에 네. 선인 싱글로 싱글을 먼저 내고 활동을 많이 하고자 2월 초에 내게 선공개. 이번에 마음 단단히 먹었나 봐요. 네, 열심히 해야죠. 3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성공개 스타일은 좀 뭔가 보아 씨의 그 장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네, 그래서 맘만 이번에 보여주는 건지 뭐. 좀 스타일을 힙합 쪽으로 갔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목이 내가 돌아라고. 내가 돌아. 내가 돌아. 내가 돌아. 돌아. 내가 이런 느낌.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돌아 곡 소개를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아는 이제 집착하는 남자한테 마음이 떠난 여자가 그 마음을 좀 유머러스하게 담은 노래.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그만 껄떡대라. 네. 나는 내 길 가겠다 이제. 꺼져. 네. 정말 마지막에 꺼져서 나와. 아, 그러면 성공개. 네. 내가 돌아. 내가 돌아. 이거 한번 1절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아이쿠야. 댄서분들을 또 모시고 오셨네. 야, 정화 누나 이거로. 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화 누님이 댄서분들 모시고 왔어요. 야, 요분요 체커드. 원래 댄서가 8명인데 8명이 다 여기 못 쓸 것 같다고 해가지고. 보아씨 준비 많이 해주셨네. 야, 아, 근데 정말 죄송하네요. 왜요? 아시아의 별을 모셔놓고 이게 너무 너무 죄송해요. 자, 아시아의 별이 지하 3층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내가 돌아 음악 주세요. 내가 돌아 내 마음에 하찮은 말든 네 옆에도 더 가벼운 말 넌 그저 그래 너무 뻔해 또 솔직히 말하면 별로 또 다른 얘기를 또 기대하니 Yeah yeah 너 혼자만 아찔해 좀 숨겨봐 아직 안 맞춰 뻔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척 눈 감아주기 난 이제 지겨워 반가웠어 잠깐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안무는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본인이 짭니까? 아니면 사실 보아 양을 가르칠 사람이 있습니까? 아, 많죠, 많아요. 저는 안무 짜는 거에는 실력이 없어서 SNS를 네. 보다가 어떤 안무가를 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마침 또 일본인에다가 한국 쪽 일도 많이 했었더라고요. 아, 선택이 됐군요. 네. 이야. 야, 저는 보통 네. 이제 보아 씨 정도 되면 네. 당연히 그 세계 유명한 안무가들이 그렇죠. 와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저는 거에 그런 거에 너무 재미를 느껴요. 지금 막 새로운 거를 하시는 분들을 모셔와서 새로운 거를 내가 접해보는 게 저는 너무 재밌고 계속 본인이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만드는군요, 새로운 거. 네. 네. 그거 중요한 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레전드 곡들 한번 딱 들어봐야죠. 네. 네. 아, 사실 그 우리 네. 주간 아이돌의 시그니처 네. 코너입니다. 알아요? 예. 알아. 자, 아시아의 별, 보아 양이 랜덤 플레이 댄스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근데 엄청난 게 또. 엄청난 저희가 특급 서비스를 이거는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건 진짜. 뭔데? 보아 양이. 아, 이거. 회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특급 서비스입니다. 어? 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대박! 통째로 왔어? 아, 동방신기로 이걸 좀 봤으면 좋겠네. 동방신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실제로 여기 일식 셰프님. 저 이쪽으로. 진짜 셰프님. 아, 잠시만요. 대박. 쓸어주시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하면? 네. 와. 성공을 하면 저희가 회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저 완전 환장하죠. 네. 저는 고기를 별로 안 먹어요, 사실. 그래서 이 몸이 저는 회를 많이 안 먹거든요. 네. 저도 회 킬러거든요. 네. 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단은 우리 셰프님께서 네. 승부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맛보기로 우와. 회를 한 점 저희가 떠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셰프님이 회를 이제 해체를 하실 겁니다. 네. 광어네요, 광어. 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통째로 큰 거. 배 한 번만 봐도 되나요, 배? 예. 자연산인지. 네, 알아요? 아, 그럼요. 네. 어디 쪽에서 근무하시죠? 예, 합동 사거리에 있습니다. 놀러 가겠습니다. 오십시오. 나 지금 모양이 한끗하고 왔어요, 지금. 마침 딱 배고팠는데. 야, 이 정도는 되게 크다. 광어 되게 크다. 3kg짜리입니다. 진짜 크다. 3kg요? 네. 야, 완전 보면 우리 세 명도 먹으면 되겠네, 1kg씩. 1kg씩. 네. 나 회 안 먹는데? 어? 아, 그래? 언제세요? 네. 아, 맞다, 오빠. 회 안 먹어. 보아 씨 1kg 먹고 내가 1kg만 먹을게요. 저 1.5kg도 먹을 수 있어요. 1.5kg면? 아, 충분히. 1.5kg면 거의 세 근이에요. 돼지고기 따지면. 이거 한 판이 1kg. 아유, 이거 누가. 보아 씨나 나한테는 지금 이거 그냥 기포예요. 근데 1.5kg도 그래. 회는 먹으면 배가 안 부르다 그러더라고요. 아, 셰프님, 저희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아십니까? 뭐 MBC 해부위원회에서 하는 주간 아이돌. 예, 예. 맞습니까? 아, 예. 우리 셰프님, 우와. 셰프님한테 아이돌은 누굽니까? 고하십니다. 이야, 센스! 고하십니다. 이야, 센스! 센스까지! 엄청 포동포동하다. 기가 막힙니다. 와, 이거 한 점도 안 남았어. 한 점, 뭐좀 맛보기 한 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포화제 뭐 올려드릴까요, 여기다? 아. 뭐야, 그럼 한 점. 맛보기용으로. 네. 한 점만 드셔야 돼요. 한 점만. 뭐 두 점 이렇게 뭐 하면 안 됩니다. 네, 고추냉이도 있으니까. 아, 그렇게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좀 많이 드시는구나, 고추냉이를. 방금 뜬 겁니다. 진짜 맛있겠다. 앉아, 그렇지.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아, 초장에 안 찍으면 관장이 찍는다. 그렇죠. 자, 취향대로. 어떻습니까? 엄청 쫄깃쫄깃해요. 쫄깃하죠. 아, 이거 저도 횡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눈앞에서 봤잖아요, 뜬 거. 눈앞에서 뜬 거 봤잖아요. 제가 다시 한 말씀, 저 사람 잘 못 믿어요. 아니, 누가 봐. 자, 이제 젓가락 내려놓을게요. 예, 자, 성공을 하면 우리 셰프님이 예쁘게 떠놓은 광어회를 그대 입으로. 와. 하지만 실패를 하면 제가 입으로. 정말? 예, 예.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다 성공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대신 세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 번. 해보고. 한번 해보고. 와, 해보고. 저거 맛보니까 승부욕 장난 아니야, 지금. 승부욕 자, 정신 차리시고요. 집중하시고요. 네. 이런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네. 와,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해. 호의 랜덤 블랙리스트 갑니다. 음악 주세요. 내가 내가 놀아. 초기 노래인데? 이거 완전 연습했는데? 지금
다행이다. 왜냐면 정말 너무 짧게 다 끝나버릴 줄 알았어. 보아씨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막 다 하길래. 아니 나도 놀랐어. 나 진짜 이거 준비 안 했거든. 아니 정말로. 어떻게 근데 중간에 들어가 근데 랠름 플랜트에서 나는 분 중에 반응 속도가 가장 빨라. 어 진짜요? 네. 더 빨랐어요. 그래서 지금 제작진이 놀랐어요? 놀란 거야. 나도 사라를 외우고 있을 줄 몰랐어. 아니 이게 바로 나오니까. 아 다행이다. 네. 아 이거 좋아요. 이건데. 이건데. 아, 자 틀렸기 때문에 제가 먹습니다. 대포 중에 한 점. 예, 예. 한 점 먹겠습니다. 자 보아 씨가 여기서 보셔야 돼요. 이게 그거죠? 지드러미. 지드러미. 자. 맛있겠다. 무슨? 그 다음에 고추냉이. 고추냉이 살짝 얹어가지고. 보아 네. 표정 봐. 오빠 나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죠? 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나의 바다야. 들어와. 들어와. 어머. 어머. 이번에 만약에 지면 두 점 먹습니다. 어떡해. 진여름이. 뭐 한국 빼드려? 빼드려? 뭐 빼드려? 공 하나 빼드려? 저기 다 보여드릴게 진짜. 진짜? Please to my heart, amazing kiss. Valentine. My name, Merry Chris, curls on top, motto, eat you up. Hurricane Venus, only one, who are you? 몇 개 빼드릴까? 와, 꼭 성공하고 싶은데. 우리 한 개 보여드리잖아. 진짜, 원래 이거 다 보여줘. 아이, 남는 거 없어, 우리. 아니야, 그냥 해볼게. 야, 자존심 대결입니다, 지금. 자, 갑니다. 자, 과연 성공하게 될지. 나 할 거야, 해서 꼭 해 먹을 거야. 아, 그래요? 다 드세요, 다.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갑니다. 네. 음악 주세요! 네. 반응 속도에. 자, 우리 부하야. 축하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자, 방금 결정하셨습니다. 아, 볼게요. 당당히 드시는 겁니다. 야. 내가 진짜 이 회를 먹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쳤어. 예, 예. 저 감사... 진짜 오빠 어느 행사보다 열심히 쳤어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주지? 나 항상 의문이었는데. 아, 이 타이틀이 되게. 반응 속도가 진짜 대단하네요. 초창기 데뷔 때 자다가 툭 깨워도 음악 틀어주면 거기를 출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켰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시아의 별이 된 거지, 뭐. 다 드셔도 됩니다. 다 저 드세요. 다 먹어요? 네. 이번에 초장에다가. 아, 그렇지. 어, 아시네. 어, 그렇지. 아, 진짜 맛있다. 요거, 다 드셔봐. 요거 되게 진이름이 고소하더라고. 요거 되게 진이름이 고소하더라고. 어, 고소해. 이거 좀 드세요. 이게 드세요. 아, 지금 이게 대박이네요. 아,
좀 색깔이 다르네. 아, 뭐야. 앉아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먹는 것도 못 보고. 아, 시아이 저한테. 네. 저희가 해만 봤거든요. 미안해요. 네. 와,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근데 이걸 진짜 혼자 다 드실 수 있다고요? 아이, 다 먹지. 이거 왜 못 먹어요? 어, 진짜요? 아, 이거 술 먹으면서 먹으면 금방 먹어요. 아니, 술이 없잖아. 아시아의 별 보아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쓰는 브로페! 사실 데뷔가 우리 보아양이 몇 년이죠? 2000년도요. 2000년도면 그때 썼던 프로필이 기억이 안 나시죠? 안 나죠. 네. 그래서 우리 보아양 네. 그동안의 발자취를 담아서 네. 프로필을 다시 써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아, 보아! 네. Best of Angel, Best of Asia, Bring on America. 이게 맞습니까? 맞네. 왜 이렇게 많이 붙여주셨더라고요. 회사에서. 원래 보아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원래 곰 보아. 옷꽃을 붙자에 말 걸었자. 아, 근데 나 이게 궁금한 게 네. 오늘 왜 소문자예요? 이게 약간 유준만 선생님이 네. 셋 다 대문자면 너무 뚱뚱해 보이니까 오가 아. 작은 게 더 글자가 예뻐 보인다 하셔가지고 아. 꼭 오는 소문자로 써라. 아. 하긴 근데 오가 되게 있었으면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그러니까. 그렇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지. 자, 우리 보아양 이번 타이틀 사진인가봐요? 네. 성공개. 훗강월이라고. 아, 그 캐릭터 훗강. 이번에 약간 악동 같은 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지금까지 악동 같은 컨셉이 없었어가지고 그렇죠. 네. 되게 귀여운 미국 꼬마아이 같은 그런 약간 귀여운 악동 같은 모습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머리가 다 뿔이 나 있어요. 아, 자, 개인기! 풍선껌을 이중으로 굴기? 네. 풍선껌 안에 풍선을 또? 네. 풍선 안에 아... 또 풍선을 부는. 아, 풍선껌 안에 또 풍선껌이 또 부러져요? 네, 부러져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또 꺼봐. 네. 미치겠다. 이게 이런 거는 홍백과 앞단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와, 와 이 복장에 네. 껌까지 씹으면 진짜 아... 불량하겠다. 오늘 아, 알고 안 한 지 2013년? 아, 5년 전에 해보고 안 해봤어. 아, 5년 만에 껌 씹어보는 줄 알았네. 아이고, 춤도 다 뭐 기억해내는데. 그러니까. 오빠, 근데 이거 껌이 되게 질기네요? 아, 오늘 체강 한파라. 껌이 많이 좀. 입도 얼었나 봐. 이게 참 씹어야 되는데. 가끔 네.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지하 3층에 데스타분들이 찾아오시면 때론 죄송할 때가 좀 있어요. 껌 하나라도 풍선 잘 불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 아, 될까? 이따 갑니다. 풍선 안에 또 풍선 있는 게 또 처음 봐. 오! 두 개 됐어요, 지금. 아니, 세 개째 부는 것 같은데? 두 개로 성공입니다. 두 개 이중불기 성공. 이게 좀 더 연했으면 그죠? 껌이 연했으면 됐을 텐데 약간 두 개 보였어요? 두 개 보였어요. 두 개로 확인이 됐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아직 되는구나. 아 그러면 안 되면 바로 보아 씨는 뭐 취미 같은 거는 따로 없어요? 형님? 저 골프. 아 골프 쳐요? 네. 연예인들이랑 같이 치는 친구도 있겠네요. 저희 뭐 민종 이사님하고 아 민종 형님이랑 수근이 오빠랑 아, 골프 때문에 친해지고. 컴퓨터 게임 같은 건 안 하세요? 제가 게임을 못해요. 아니, 제가 우리 쪽으로 와요. 컴퓨터 게임을 한 지금 한 4년 넘게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아, 안 돼. 신조어도 약하겠네요. 신조어 약하죠. 에? 진짜 신조어 모르는 거 이거 좀 맹큐예요? 맹큐야? 맹큐가 뭐야? 큰일이네. 지금 이 분위기 제가 갑분싸 이거 어떡해. 갑분싸? 갑분싸. 와 이거 뭔 말이야? 외계인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 지금. 그거 알아요 그거? TMI? 네. TMI가 뭐예요? TMI는 알아도? TMI는 뭐예요? 음반 회사. TMI가 뭐냐면요. Too much info. 아. 네. 정보가 너무 많이 넘친다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이 넘친다. 네. 댕댕이가 뭔지 알죠? 네? 댕댕이. 댕댕이요? 응. 인정? 아니, 응응? 댕댕이. 댕댕이. 댕댕이를 모르면 어떡하니. 아니, 어디서부터 말해야 되지? 사람들 우리만 보면 사람들이 다 우리, 어우, 댕댕이 닮았네 이래요. 댕댕이가 뭔데? 응, 댕댕이. 짱둥이? 댕댕이. 어... 짱둥이? 댕댕이. 어... 너 지금 음만 낼 때 아니야. 애들하고 소통해야지. 어머, 댕댕아. 어머.
댕댕이가 멍멍이 할 때 멍멍이 댕댕이. 지금 멍자를 붙여버리면 네, 댕댕이라고 그래요. 아, 뭐 알려드렸습니다. 댕댕이 강아지. 호환 씨 오늘 굉장히 커요. 귀엽다. 아니야. 호환 씨 보내면 띵반 되면 어떡할 거예요? 띵반? 네. 아, 띵반 되면 좋죠. 띵반 띵곡은 알지. 그리고 우리 정지훈이 보단 낫다. 네. 아, 지훈이 오빠 그 친구는 너무 몰라요. 어느 정도는 이제는 그 신조어를 알아줘야지 애들한테 네. 좀 접근하기 좋습니다. 근데 보아 씨는 그래도 저희의 테스트 많이 아는 거예요. 했습니다. 많이 아는 거예요. 많이 아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이 통하니까 조만간에 술 한잔 합시다. 네. 네. 아, 지금 노력한 특기가 있어요. 신인 아이돌 이름과 얼굴 배우기. 야, 이거 진짜 선배로서 너무 대단한 거네. 사실 이름까지를 일일이 다 외우는 건 어렵잖아요. 팀으로. 음악 방송을 되게 열심히 보면서 누구라는 그룹이 어떤 노래를 하고 있구나를 그 정도도 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인사로 왔을 때 너무 내가 모르면 그렇지. 미안하잖아요. 왜냐면 나도 신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는 선배들이 오면 계시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싶어지고. 맞아. 아, 그럼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후배가 있다면? 요즘에 인간적으로 SM은 뺍시다. SM 빼고? SM은 빼고. 요즘에 막 오마이걸 친구들. 아~ 김일정원. 이번 1위 쇼츠에서 1위 했어요. 1위 해가지고 예. 천 며칠 만에 1056일 만인가요? 예. 1위 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가세븐도 컴백한다고. 신인 중에서는요? 신인이요? 예. NCT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NCT? 저분 누구예요? 패치팀 누구? 매니저요? NCT 하니까 NCT 같이 하나? 예? 네, NCT는 당연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네. 제가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아, 큰일 났다. 네. SM 빼고. SM은 뺐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아이돌 주세요. 오마이걸이다. 오마이걸이다. 정답. 오마이걸이 누구요? 오마이걸이 누구까지는 모르겠어요. 오마이걸이 유아. 아, 유아. 오케이. 유아. 자, 다음 친구 주세요. 자, 다음 친구요. 블랙핑크. 아. 네, 이거. 브리핑에? 블랙핑크. 아. 네, 이거. 브리핑에? 불핑에 여기 청담동에 샵 있는데 얘 이름 여기가 똑같은 샵 제니 오 제니 오 형 청담동 샵 다녀? 아, 아는구나 난 그 샵도 아니지도 않은데 자 다음 아이고 아스트로 예예 아스트로 예예 네, 제 은우 차우. 아, 맞네. 얼굴 전대는 확실히 기억하시네요. 세상에나. 네. 아, 그래도 그룹하고는 매칭이 되네요. 예. 네. 네. 근데 이거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진짜 열심히 보긴 해.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 자, 본인 주장입니다. 섹시보다 큐트가 더 좋은 큐트빠. 귀엽다. 근데 본인은 섹시보다는 큐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아요? 섹시가 안 어울리고 섹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본인 성격은 어때요? 나는 좀 귀엽다. 귀엽다? 남자 같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밤을 같이 세봤는데 솔직히 좀 여자 하는지는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털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빠가 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빠들 틈에서 자라다 보니까 딱 여자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애교가 있습니까? 저요? 네. 아, 대란 때 저한테 참여했었거든. 참여했었어요. 맞아. 한번 볼게요. 나 예쁜 척하면 재수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나 여자 칠 수 있다.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하는 거라고 보니까 너 애라도 힘들어. 와, 기본적으로 애교가 있네. 저런 걸 찍을 정도면. 자, 이쯤에서 확인해야 될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희열, 박진영 씨도 하고 갔던 애교 음자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제가 유희열 씨 거를 나 궁금해.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 하셨어요? 내가 너를 좋아해 유희열 씨 표현이었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우울할 때마다 저 영상을 보거든요. 네. 우울할 때마다. 예. 네? 네. 아 너무 웃겨가지고 솔직히 별로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지. 빼는 싫어하진 않죠. 네, 왜냐면 빼진 않아요. 네. 빼진 않아. 빼는 친구도 있긴 있는데. 난 시킴 다 하니까. 네, 있잖아. 있잖아. 있다나 있다나예요. 있다나. 자, SM. 감기 걸려서 어차피 코드 막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부하 이사님의 애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장! 갑니다. 준비. 5, 6, 7, 있잖아, 내가. 7, 있잖아, 내가 할 말이 또 있잖아, 내가. 탈라, 잠시만요. 왜요? 있잖아, 내가. 탈라, 잠시만요. 왜요? 있잖아. 있잖아. 정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있잖아. 나 걸크러쉬로 나와. 예? 이게 진정한 걸크러쉬죠. 이런 걸 하는 게 걸크러쉬죠. 그리고 지금 약간 급함을 느꼈어요. 빨리 해치워야지 이런 느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느낌 안 돼. 급한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천천히. 자, 5, 6, 7, 8. 있다나 내가 할 말이 또 있다나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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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좋아해 아! 내가 너를 좋아해 아! 해보니까 어떠세요? 할만하죠? 아 이게 시작이 어렵지. 네. 한번 하면 콘서트 때 한번 해봐요. 계속하게 되는 지금 중독이에요. 자,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소녀시대 마돈니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아, 진짜요? 솔로로 활동하는 게 외롭고 하니까 나이도 있으니까 들어가게 된다면 마돈니로 들어가 보고 싶다. 저희 SM타운 하거나 이러면 대기실에도 항상 이제 친구들이 막 재밌게 수다도 떨고 아, 좀 그런 게 부럽지. 본인들끼리 재밌게 시간도 보내고 하는데 저는 이제 대기실에서 혼자 이러고 있거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있거나 하면 그렇지. 좀 외롭더라고요. 맞아. 아니 그 보아 씨가 뭐 이게 이건 그냥 얘기인데 만약에 내가 프로젝트 팀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그룹 한번 해보고 싶다. SM으로 갑시다. 자, 생각을 편하게. 난 윤호. 윤호. 네. 윤호랑. 윤호. 그리고 4인조로 한다. 4인조. 그러면 춤꾼들끼리 모이는 거야. 윤호랑. 태민이랑 나랑 레드벨벳의 슬기? 춤으로 그냥 네. 퍼포먼스로 괜찮네요. 멋있네요. 아니 이거 진짜 SM에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한번 가능하죠. SM타운에서 뭐 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우리 소녀시대 마돈니가 되고 싶다.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다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와 네? 무섭다. 말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일단 그럼 소녀시대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보면서 하는 걸로 해. 보면서 하는 걸로. 보면 돼요? 보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방에. 진짜 미치겠다 나. 어떡하니 이거 봐. 봅시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대박이다 진짜. 다음 거. 아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따는 거예요 춤을? 보고. 아 그럼 할 말 없고. 아 왜냐면 우리 보고도 못 따거든요. 보고 딴다니까 신기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또 보이그룹 한번 갑시다. 근데 이건. 근데 보이그룹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남자들은 스텝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서 SM 거 드립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음악 주세요. 나 진짜 이거 못 하겠다.
해요? 지금 하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어떡하지? 복사기. 복사기. 우와. 복사기. 나 오늘 여기서 새로운 별명 얻어가나? 복사기. 복사기. 권 복사씨. 권 복사. 권 복사씨. 아, 와, 근데 진짜 주간아이도 무서운 프로다.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네. 없어. 아, 왜 중대부터 안 저희 넘어간 거 없어요. 다 했어요. 네, 와. 다음 갑니다. 명언 제조기요. 아프면 자기 손해고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으면 울어도 힘든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언제 한 얘기예요? 네. 아까 어렸을 때 너무 어른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지. 사실 너무 일찍 커버린 것 같죠? 어른들은 엄마가 아니니까 운다고 해서 맞아. 달래주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일이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약간 내가 힘들어서 울거나 이러면 되게 자존심 상한 뭔가 분한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이런 시기를 많이 겪고 지나고 나서 이제 30대가 되니까 한결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오히려 편하고 여유롭고 또 이제 저희 후배들도 이제 힘든 거 보면 더 이해가 많이 가고 2018년도에 새롭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명언 같은 거 없습니까? 저는 제 좌우명이 있거든요. 네. 몸도 마음도 건강하자라는 좌우명이 있는데 그게 제일...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몸도 마음도 건강한 그런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할 때만 펜을 든다 카더라. 네. 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글을 잘 못 쓰니까 힘을 줘서 쓰다가 손에 막 쥐나고 우리가 또 이게 자판의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보아 씨한테 특화되게끔 저희가 글쓰기를 하게 해드릴게요. 사인할 때만 글쓰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별 거 없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주간 아이돌 참 재밌습니다. 아시아의 별 표와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느꼈던 거, 예, 솔직하게 너무 재밌습니다. 본인이 느꼈던 감정 말고요. 거기에 써있는 거 있죠? 보아씨 사인도. 친필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컴퓨터. 보아는 보아체가 있네. 아니, 속마음 쓰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다음 모자이크 처리. 오, 귀엽다, 사인. 예? 뭐라고 썼어요? 자, 주간 아이돌 참 재밌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안 됩니다. 아, 네, 참 재밌어요 라고. 자, 보아 형이 사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를 해야지 저희 주간 아이돌 나왔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그냥 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습하셨다고요? 아, 두 배속? 이 배속 댄스? 아니요, 두 배속을 연습한 게 아니라 넘버원 안무를 체크를 했어요. 아, 두 배속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넘버원 안무만 체크를 하신 거예요? 네. 와, 잠깐만. 나 안무를 부르는데? 어둠 속에. 기억이 날 겁니다. 내가 반응 속도로 봐서는 기억이 납니다. 아, 이 배속 댄스를 엔딩으로 가자. 왜냐면 2배속 댄스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호흡이 안정적일 때 좋을 때 예, 네,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아이돌 나오셨는데 어땠습니까? 너무 즐거웠고요. 예,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탈탈 털렸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번에 나온 3년 만에 돌아온 앨범. 네. 아, 네. 네. 3년 만에 이제 돌아온 싱글 내가 돌아 그리고 2월 말에 나올 미니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보아 형 좀 자주 볼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보아 형을 위해서 네. 제작진이 또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희 제작진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또? 저요? 보아 씨. 상장인가요? 선물입니다. 보아 씨. 상장인가요? 선물입니다. 와, 이게 뭐야? 왜? 와. 야, 이래, 와. 와, 이거 대박. 어머. 자, 보세요. 보아. 별자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와. 별자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와. 우와. 아별 보아라고. 실제로, 예. 보아를 위해서 진짜 제작진 별을 샀대요. 진짜? 별 이름을 아별 보아. 우와.
그래서 이 별은 이제 아별보아. 아별보아입니다. 야, 이로써 진정한 아시아의 별이 되는 순간. 아, 감사합니다. 저희밖에 없죠? 네, 그럼요. 정말 최고네요. 별을 선물할 수 있는 방송은 제 주간에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뿌듯하네요. 진짜 이제는 네. 보아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아별이 있어요. 아별보아. 네. 아별보아라는 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넘버원. 네. 2배속 댄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 받고 예. 2배속 홍보원 가고 예. 우리도 제작진이 양심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막 시키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자, 2배속 엄청 추워가지고 예. 자, 지금까지 보아였습니다.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럼요, 귤로만. 야, 진짜 팬분들이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구나. 데뷔 이후로 처음이에요. 8년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보고 아, 오빠!